오늘은 아껴가며 먹고 싶은 보니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은 알이 굵고 큰 걸로 준비해 주세요. 밤 껍질을 우선 불려줘야 하는데요. 자기 전에 물에 넣어두고 다음날 작업해도 되고 뜨거운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려줘도 됩니다. 보관할 병은 열탕 소독해 주세요. 물기 없이 잘 말려서 준비해 둡니다. 이제 밤 껍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위나 아랫부분에 칼집을 넣어 벗겨주세요. 겉에 딱딱한 껍질만 벗겨주고 안에 속껍질은 그대로 둡니다. 이 율피를 보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니밤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속껍질에 상처가 나면 조릴 때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 최대한 율피는 상처 없이 남겨주세요. 손질한 밤을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주세요. 베이킹소다를 넣어줍니다. 센 불에 올려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낮춰줍니다. 위에 거품을 제거해주세요. 약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졸여줍니다.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맑은 색의 헹군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릇에 옮겨 담아주세요. 꼬치 등을 이용해서 사이에 있는 힘줄 같은 것을 제거해 줍니다. 손으로 살살 문질러 가며 겉에 지저분한 껍질을 벗겨주세요. 냄비에 담고 베이킹소다를 넣어줍니다. 다시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주세요. 거품을 제거해줍니다. 약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투명한 색이 될 때까지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총 세 번 반복해 주세요. 같은 작업을 베이킹소다는 넣지 않고 두 번 더 끓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밤을 시럽에 졸여줍니다. 많은 설탕을 한 번에 넣어 졸이면 밤이 딱딱해지므로 두세 번 나눠 넣어줍니다. 그냥 물을 넣어도 되지만 저는 와인을 넣어줬어요. 밤이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센 불에 올려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춥니다. 위에 거품을 제거해 주세요. 설탕을 넣어 주세요. 약불로 약 20분 정도 졸여 줍니다. 마지막 설탕을 넣어 주세요. 소금을 넣어줍니다. 시럽이 살짝 걸쭉해졌으면 완성입니다. 불을 꺼주세요. 그대로 상온에 두고 식혀줍니다. 준비한 병에 담아주세요. 시럽을 부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합니다. 보니밤 완성입니다.